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향기에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터진 거예요. 향기가 팡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움찔을 하면서 아우 이게 뭐지 왜. 아 지난번 100주 날 이제 법회를 시작하면서 그날은 이제 100주 날이니까 죽은 사람들 그 영가들 천도를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날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천도제를 많이 해 주시고 이 몰려온 객신들 그 사람들도 많이 천도를 하셨다고 했어요. 그러고 끝나고 주지스님께서 옛날에 이제 자기 주지스님 수행하실 적에 천도를 해보니까 이제 귀신이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게 보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향기 그러니까 부처님 향기가 있어요. 용암 위로 부처님 향기 옆에서 팡 터지는 거예요. 그냥 이만한 그 향기 보따리가 터지는 거를 제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향기에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터진 거예요. 향기가 팡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움찔을 하면서 아우 이게 뭐지 왜. 지금까지는 부처님 향기를 났을 때는 코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날은 이렇게 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제가 옆에서. 그리고서는 이제 주지스님 그 천도가 안 된다는 거를 그거를 제가 되게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아 그러면 뭐지 주지스님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낌으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저거는 주지스님이 한 소식을 얻으신 건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 한 생각이 뭐지? 천안인가? 근데 그거를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심한이 뜻인 거예요. 주지스님께서. 그러니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영가가 이렇게 마음으로 보신 거지. 그래서 아 맞아 이거는 주지스님이 심한을 뜻인 거구나. 그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미륵 부처님께서 맞다고 그 저기를 주신 것 같아요. 아르마리를 주신 것 같아요. 그러고 계속 또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데 또 한 번 향기가 터져요. 그렇게 느낌으로 또 알겠어요. 지금 팡 터지는 거를. 그리고서 또 법문을 듣고 이제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또 터지는 거야. 이렇게 세 번을 그 용암 미륵 부처님 향기 폭탄이 세 번이나 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주지스님께서 좀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 걸 느꼈고 이제 또 우리 용암 미륵 부처님께서 진짜 천도제는 어느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도 한 분만 할 수 있으신 거구나 알았고 그것도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용화사에 용암 미륵 부처님 칭견한 지 3년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들이 딸 셋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옛날에 이제 딸 셋 낳고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석가모니 그 부처한테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진짜 아들을 낳긴 낳는데 이놈의 애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엄마한테 맨날 반박만 하는 거. 엄마는 절에만 갔지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. 근데 나는 다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들한테는 그렇게 느꼈었나 봐요. 그렇게 반박을 해. 엄마한테 말을 안 들어. 공부도 대학교 가라고 끌어다 놓으면은 자기가 자퇴하고. 근데 용케 군인은 갔다 왔어요. 그러더니 직장도 다니다 말다 다니다 말다 그랬는데 직장에서 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왔어. 그러니까 그거를 그만두고 맨날 그냥 먹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야 내가 이번 생에는 자식 농사는 진짜 피농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3년 차에 이제 인등을 달았어요. 아들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몇 사람 달았는데 아 어느 날인가 얘가 갑자기 참 엄마한테 공손해지고 엄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요즘에. 그 옛날 같으면 뭐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도 엄마한테 문자 하나도 없어요. 전화도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남이 식구 같이 이러면 사는 거야. 근데 요즘에는 문자로 엄마 왔어요. 엄마 뭐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엄청 달라졌어요 애가. 그래서 이게 용암 미륵 부처님이 연등 효험 그걸 제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. 용암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엄청 무병장수 하시기를 그 기도만 해요. 집에서도 자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는 안 했어요. 그러니까
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용화미로 부처님이 오래 살으셔야 되겠더라고, 건강하시게.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는 용화미로 부처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으셨으면 좋겠다는 거. 그 기도만 맨날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가피력이 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니까 그 엄청난 가피력을 본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전국의 신도분들 그 죽은 석가모니 연기가 안 되는 거, 죽은 건 연기가 안 돼요.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살아계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 계신 용여사에 오셔서 연등 달고 이렇게 그 공사상과 연기사상 공부하면 가족이 모두 이제 밝아질 수 있어요, 진짜. 쨍하고 해가 뜹니다.